자찬이의 하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찬입니다. 지금 굉장히 저에게는 이른 시간입니다. 약 2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또 핫 이슈였죠. 이제 제가 시내 20일 화보를 찍었었는데 제가 그 온라인에서 시내 20일을 구매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못 구하니까 이제 영풍 문구를 가서 한번 시내 20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데이즈드 화보도 나왔거든요. 그럼 데이즈드 화보도 한부 사서 제가 얼마나 잘 찍었는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러 가시죠. 제가 지금 영풍문고에 와서 열심히 시내 20일과 데이즈들을 찾아봤지만 시내 20일은 품절이라고 하네요.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찬이의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다음 스케줄은 이렇게 이름표를 차고 연습실에 나와 있습니다. 안무는 이제 저희 신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이로그가 나갈 때쯤에는 신곡 발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무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지 머리 두피. 야, 지가 그렇게 안 다니는 거지? 궁금하죠? 왜 놀려요 아리들? 여러분, 봄이 되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생일도요. 맞네. 야호. 아, 여러분, 우리 재찬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딱 하나만 스포해봐요. 제가 허락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랑을 훔치러 갈 겁니다. 네, 아마 리팽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마지막 스케줄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샵으로 가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시멘틱 에러의 공식적인 마지막 스케줄을 오늘 하러 가볼 겁니다. 그러면 샵으로 가시죠. 춤을 추고 났더니 졸려가지고 한숨 자야겠어요.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졸지 않기 위해서. 피곤 피곤. 이제 샵에 왔는데 메이크업이랑 헤어하는 장면은 뭔가 쑥스러워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멘틱 에러의 공식적인 마지막 스케줄인 코멘터리를 하러 가볼 겁니다. 그러면 코멘터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왓챠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코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멘터리를 잘 준비해서 또 시청자분들과 우리 아리들이 좋아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야, 오랜만이다. 추성우 맞지? 디자이너 선배님? 생각보다 그냥 괜찮게 생겼네. 늦으셨네요. 어? 동키즈 재찬씨 맞죠?
대박. 4월에 컴백하신다면서요. 대사 까먹으셨다. 대박. 4월에 컴백하신다면서요. 대사 까먹으셨다. Yeah. You don't kiss rapper. You forward comebacks. Yo people many many love please. Yo don't kiss new album title.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I'm sorry.재찬이의 하루. 네, 이렇게 오늘 재찬이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섭섭하고 뭉클한 하루인 것 같아요. 시멘트 결어로 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또 이제 앞으로 동키즈로서의 활동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또 시멘트 결어를 보내주니까 또 굉장히 섭섭하긴 하네요. 그래도 지금 열심히 활동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또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동키즈 재찬이자 또 연기자로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동키즈 하루 재찬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